짜왕과 똑같은 맛이 나는 짜장면을 제가 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된장 짜장은 뭐야? 짜장면은 그냥 짜장 맛으로 먹어야지, 무슨 된장 짜장을? 자, 옛날 짜장, 이건 뭐야? 아,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구나. 백종원 짜장은 또 뭐야? 예, 백종원 씨가 짜장면까지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나? 자, 생면, 양파, 양배추, 파, 호박, 춘장, 돼지고기 등등 넣어야 된다고 하고, 면, 춘장, 돼지고기,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뭐 거의 다 비슷해요. 예, 뭐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된장, 이제 춘장, 소면, 감자, 양파, 애호박, 된장, 소금, 설탕, 예. 된장 라면은 그렇다고 하고요. 팍콘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간짜장을 만드는 방법. 간짜장을 만드는 방법은 또뭔 얘기예요, 이거? 뭔가 이 방송에 있어도 요리별 콘텐츠를 이제 요일마다 뭐 나눠놓긴 했는데, 르니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나눠놓긴 했지만 과연 이게 희소성이 있는지 뭐 그런 의문 좀은 남습니다. 예. 자, 일단 재료는 식용유 3큰술 파, 예, 마늘, 큰 양파, 당근, 오징어가 들어. 어쩐지 약간 오징어 냄새가 나더라고. 간짜장에 오징어가 들어갔군요. 오징어, 새우, 청주, 지역이 아니라 음식 중에 청주가 예, 아 있군요. 예, 제가 좀 무식했나 봅니다. 예, 자, 양념은 볶음 춘장, 예, 그리고 굴 소스, 그리고 설탕, 그리고 취향에 따라 예. 그리고 간장, 아, 간장도 들어가는군요. 예, 짜장, 간짜장에 이제 간장도, 예. 자, 새로운 걸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완성된 게이 간짜장인데,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뭐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위즐 마술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절찬리에 하고 있는 이 초코 미션 하고 있고요. 자, 혹시 먹고 싶은 음식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예,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에, 짜장면 만드는 방법은 뭐 그렇게, 뭐 짜장면은 뭐 만들면 안 돼요. 사 먹어야 돼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COS인가요? 예,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들어오신 분들에게 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뭔가 딱 땡기는 지금 이 시간에 딱 뭔가 먹고 싶다. 아, 오늘 뭘 먹어야겠는데? 뭐 이런 의욕과 생각이 없어요. 아, 손이 잘리네. 의욕과 생각이 없어요. 예. 뭘 먹어야 하는가? 뭔가 이제 열정이 있어야지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아, 좀, 컨좀 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의욕이 없어요. 예, 뭘 먹어야 하는가? 제가 사는 지금 여기 지역에는 짜장면은 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24시간 짜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짜장면이 말고 다른 걸 시켜야 되는데, 뭘 시켜야 돼요? 피자는 여러분들 밤에 주문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밤에 배달되는 거 말고 예전에도 배달이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예전 한 5년 정도 전으로다가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피자가 배달되나? 자, 피자. 대형 피자는 뭐 판매가 없겠고, 예. 어, 블링시아님, 진짜 블링시아입니까? 진짜 블링샷입니까? 예. 자. 모르고 매니저 임명을 할 뻔했어. 예. 창이 뜨고 있는데요, 예. 아, 역시 그 중간에 그게 없었어. 예. 아, 중간에 원래 그게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뭐 설레이게 했어요, 저를. 고마워요. 예. 자, 블링시아님이 이제 블링댄스 팀의 막내로다가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자, 블링댄스 팀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나이 관계를 본의 아니게 알게 됐습니다. 예. 아, 맞다. 그러고 제가 블링댄스 팀 영상을 이제 그 블링 그 리아님인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걸 보고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왠지 그 등에서 땀이 나면서 왠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예, 뭐 계시진 않겠지만 예, 저희 부캐 아니야 진짜? 저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감시한 거 아니야 저거? 예. 자, 뭐 아무튼 지나갔고요. 예, 자, 뭐 자꾸 움직이지? 예, 뭐가 자꾸 움직여요? 자, 대형 피자가 마트 피자밖에 없나요, 혹시? 예. 아주 불안하다, 저거. 아니, 불안해. 아니, 지금 방송할 시간인데, 뭐, 오진 못하겠죠? 설마 지금 뭐 방송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것도 털보 방송에 뭐 들어오겠어요? 예. 자,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저번에 근데 서양이가 왔었는데, 서양이가 와가지고, 우연찮게 들렸다고 이제 방송 준비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물론 제가 서양님 방송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 저번에 한 번, 몇번 들어갔었는데, 한 3개월, 4개월 전쯤에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 대형 피자. 피자는 근데 대형 피자보다는 이제 푸짐푸짐한, 예. 푸짐푸짐푸짐푸짐푸짐한 피자가 이제 정말 이제 딱 입에 들어가면서 살살 녹는데, 대형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푸짐한 맛보다는 이제, 넓적한, 길쭉한, 부피가 큰 고맛으로 이제 먹는 건데, 아무래도 뭐 피자가 좀 양이 적다라는 의견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 피자인데. 참고로 이제 대형 피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 그리고 이마트만 먹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뭐 피자 가게에서도 뭐 대형 피자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떤 맛인지 나중에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큼지막하네요. 예, 큼지막하고 예. 자, 쿠퍼님 구피인가요? 예,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쿠퍼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태블릿이기 때문에 가능. 아, 이건 맛이 없어 보인다. 대형 피자긴 한데, 이건 맛이 없어 보이네요. 예, 요거는, 예. 요거는 그냥 크게 만든 피자. 아, 그냥 크기가 큰 피자. 아, 약간 그런 느낌. 예. 요건 뭐 주면은 먹겠는데, 돈 주고 사 먹기는 조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자 가게에서, 예, 뭐야, 도일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그냥 일반 피자 가게에서 최저 가격으로 파는 거를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형 피자 그림이었고. 요것도 뭐 별로 비싸 보이는 느낌은 안 듭니다. 대형 피자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부피가 그 어동통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속이 꽉찬 느낌이 안 들죠? 대형 피자 같은 경우는. 근데 다뭐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지? 아, 요런 거. 거나마 이제, 거나마, 예, 거나마, 예. 아, 요것도 근데 맛이 없어 보이는데, 요것도 뭐 맛은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치즈가 듬뿍 있고, 그 위에 감자 있고, 예, 뭐 그런 피자를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없어 보이네. 이거 진짜 크다. 카메라에 뭐 가까이 있어서 뭐 크게 보이. 근데 이건 너무 커. 예. 오,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래도 뭐 배때기가 좀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그래도 요정 지금 봐보면은 별로 안커 보이는데 사람보다 더 커요 지금. 사람의 상체보다. 하체까지 뭐 더하면 뭐더 작겠지만 사람의 상체의 부피보다 더 큰, 예. 자, 봐보십시오. 예. 앞에 뭐 할아버지신 것 같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뭐 체구가 작더라도 기본적인 두툼함은 있기 때문에 예.
요 정도 피자면은 뭐 배부르지 않겠어요? 예. 요거는 뭐두 분이 나눠 먹어도 두분한 혼자서 먹어야 되나 아무튼 두 분이 나눠 드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명까지는 뭐 용량을 어느 정도 각자 먹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고 뭐두 명까지는 정말 엄청난 대식가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요 정도 피자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게 사실 찍지? 예. 저도 물론 뭐 먹방 할때 봐보는 거, 와, 이거는 야 아까보다 더큰게 나왔네요. 예, 요거는 또 어떻게? 예, 아 이건 뭐, 야 사람 3명 이거는 하체까지 더해도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부피가 더클것 같고요. 사람 3명이 있어도 굉장히 작아 보이게끔 하는 대형 피자인데요. 예. 야, 요런 피자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피자는, 뒤에 계신 분들이 약간 뭐, 필리핀, 아니 뭐, 인도네시아, 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USA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아무튼 간에, 피자가 굉장히 크네요. 그것도 맛이 틀려요. 예, 자세히 보면은, 토핑이 틀리죠. 예, 위에 뿌려져 있는, 야채나 고기 등이 틀린데요. 예. 먹어보고 싶네요. 예. 이 치즈. 근데 별로 안 비싸 보여요. 예. 야, 이건 또 뭐야? 야,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피자들이 많았나? 근데 애들이 작네. 이건 애들이. 애들이 작아가지고 뭐 별로 이제 퀄리티는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커 보여요 제가 볼때뭐 아까 거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아까 뭐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뭐 거거랑 비슷하게 두분 정도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두분 정도면 예 그런 말씀 점점 배고파지네요. 예 점점 배고픈가 봐. 아 배고파져요? 예 이건 뭐지?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이제 확대를 안 하면 잘안 보이. 이건 뭐야? 이거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형 피자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설마 이거 씨름판 같은데 이게 피자는 아니겠지? 예. 설마 이게 설마 피자는 아니겠죠? 예. 설마 이게 피자는 이게 피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뭐, 크기는 큰데, 뭐가 이렇게 없어? 예. 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토핑이 안 보여요? 예. 이건 뭐 내리고, 저거는 이제 다른 사진입니다. 예, 다음 칸에 있는. 아, 이 그림만 보는데도 배가 슬슬 고파오네요. 예. 이거는 정준하신데 아, 우리가 아까 전에 워낙 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커 보이지가 않네요. 예. 대형 피자인데, 정준하 씨가 이제 보고서 놀라시는 모습인데, 아까 전에 워낙에 이제 큰 피자들을 보다 보니까, 요 피자는 뭐,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 피자라도 먹어보고 싶네요. 예. 대형 피자, 이거 맞나? 예, 화면이 작아가지고. 화면상으로 이렇게 좀 확대, 오! 이거 어느 정도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예. 물론 뭐 아까 전 거랑 조금 아까 전에 그 쪼만했던 감자가 올라가 있는 피자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그래도 뭐 치즈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빵에다가 위에 그냥 감자를 올려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대형 이 파전 같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파전, 예. 피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파전에 이거 한 5,900원이면은 예전에 이제 피자가 한 5,000원짜리 피자 뭐 지금도 이제 뭐 6,000원, 5,900원짜리 피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요거는 이제 돈 주고 사 먹기 좀 그런 예, 기본 사양, 예, 채소 사양, 예. 자, 초등학생들 주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 입이 고급이라가지고 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자, 뭐 피자는 요 정도로 하고, 예, 밤늦게도 하는 거, 치킨 있겠죠.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먹는 치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라든가 소주 뭐 이런 술 종류, 그리고 담배 종류를 뭐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얼굴은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치킨 시키면 이제 콜라랑 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치킨만 오로지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 후라이드인가요, 이거는? 자, 하나씩 뭐 봐봅시다, 예. 별로 이 맛이 그렇게 이거 뭐지 이거는? 뭐야 왠지 스모크 느낌이 예 대전 치킨 번개 주차합니다 예자 뭐죠 번개를 예자 번개를 주차한다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예자 과금하시지 말고 치킨 하나 더 시켜 드세요. 아, 과음은 치맥을 하니까 가음하지 말고 치킨을 하나 더 시켜 먹으라고. 예.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치킨 샌드위치. 치킨. 아, 맞다. 치킨 버거가. 멘탈오브님 오랜만이에요. 예. 아, 멘탈오브님. 반갑습니다. 멘탈오브님. 아, 반갑고요. 예. 혹시 어제 제가 그 보톡을 보냈나요? 예. 추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보톡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예, 반갑고요. 혹시 지금 멘탈오브님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아, 보고 오늘. 아이,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팬클럽이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그리고 멘탈님, 혹시, 먹고 싶은 거, 예. 지금 제가, 2천 콘이 터지면은 바로 이제 주문을 할 건데 예? 자 이거 누구야? 이디스 아니야? 예, 누구세요? 근데 예, 반갑고요. 예, 자 치킨을 일단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킨 근데 치킨은 맛있어. 그러니까 치킨보다 왠지 탕수육을 더 좋아하나? 죄송합니다. 형님, 요즘 수능, 아, 여기를 보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요즘 수능 끝나고 친구랑 새벽까지 놀아서 못 왔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속았다, 예. 예? 속다뇨? 저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옥시원 코너인데. 예? 혹시 그 강사님이 오늘 어떻게 2천 콘뭐 투자 계획 계십니까? 예?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방 안에 파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스모크 개인적으로 치킨은 스모크 치킨이 갑이 아닌가? 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저는 순살 치킨이 좋습니다, 형님. 아, 순살 치킨 맞아. 이제 부어 치킨 중에 이제 순살 치킨 여기 이제 파는데 순살 치킨. 강사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 추천 추천하고 딱, 아, 추천하고 딱 갔네요. 설마 진짜 충전을 하러 간건 아니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거 같은데 혹시 설마 예 조용히 쓱 추천 누르고 2,000개 충전 예 2,000개면 한 20 2만 원? 2천 원 아닌가? 예, 얼마죠? 아무튼 20만 원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야, 순살, 이건 뭐야? 이거 냉동 느낌인데요. 예. 야, 이것도, 근데, 이건 왜 이래?
자, 여기 봐보, 야, 이거 어때요, 이거? 멘탈님, 이거 어때요, 이거? 먹고 싶어요? 얼굴이 가려지네. 멘탈님, 어떻게,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아, 이게 바깥에서 보면 이게 음식 차린 것처럼 보이나 보구나. 아, 이거 본의 아니게 낚시를 하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예. 자, 어떻게, 멘탈님, 이거 먹고 싶어요? 예. 어, 나 좀, 어, 치킨 먹방! 어, 치킨 먹방! 치킨 먹방! 예. 자, 이거 뭐 별로신가 봅니다. 예, 별로신가 보고요. 이게 다 순살로다가 이제 분류가 된 거. 어, 이건 뭐야? 탕수육이야? 뭐야, 이거는? 아, 닭강정, 바베큐. 맞아, 바베큐가 순살이면 너무 좋죠. 너른 아침 했어. 바베큐 순살. 아, 오케이. 자, 2000권이 터지면은 바베큐 순살을 한번. BBQ, 바베큐. 아, BBQ? 비비큐야? 바베큐가 아니고? 제가 한글을, 자, 한글을 잘못 봤군요. 미안합니다.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바삭바삭 치킨 강정. 어, 닭강정하고 섞은 건가?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탕수육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었고요, 제가. 예. 순살치킨, 뭐, 냉동 순살치킨 느낌이 나고요. 이거는 뭐, 맛이 없어 보이고. 이건 뭐야, 탕수육이야? 뭐, 탕수육? 탕수육? 두 마리 치킨, 영천 치킨 센터. 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놔? 이거 링크가 아니라, 이거 뭐야, 이 밑에 자막. 예, 너무 많이 걸어놨어요. 예. 자, 뭐, 이 정도로 보고, 예. 이 뭐야, 이건? 닭 잡기 지금 직전이야, 지금? 뭐야, 이거? 아, 닭을 잡으려고 지금 뭐 준비를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사람 배달, 지금 터지면은 배달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지? 자, 들어오신 분 인사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네요. 당신의 인격이 거기까지예요. 예. 저거 뭡니까, 형님? 모르겠습니다. 순살 치킨을 했는데, 지금 뭐, 잡기 직전에, 예, 다소, 예, 2000권 터지면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망설이게 하는 사진이네요, 예. 어, 그러게 말해, 잔인하게, 예. 갑자기 이제 넘기다가 멈춰섰어요, 제가. 이제, 닭이 나와가지고. 자, 닭 맛이 떨어지네요. 예. 이쪽 족발. 족발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밑반찬이라고 해야 되나? 스키다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요거 이제 막국수 나오고 이제 뭐 있는데 막국수를 가장 좋아해요. 저는 이제 족발 시킬 때 나오는 이 막국수랑 참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막국수가 그렇게 맛있는데, 형님.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막국수도 약간 라면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먹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역시 막국수는 족발집에서 딱 나오면서 족발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게 그렇게 맛있거든요. 예. 야. 막국수만 먹으면 이제 맛이 없는데, 족발하고 같이 먹으면은, 아, 뭔가가, 배가 든든하면서, 맛있으면서, 아, 기분이 좋고. 예. 자, 형님, 소주 잘 마십니까, 형님? 아, 제가 또 이제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소주 한 10병 마시고, 맥주 한뭐 20병 먹을 것 같지만, 술을 손에도 안 대는, 입에도 안 대는. 아, 손에도 안 되죠, 정확하게는. 손에도 안 되는. 예. 화면 멈춘 줄 알았어요. 예. 옆에 이제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반전입니다, 형님. 아, 그리고 담배는 안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아, 옆에 참이슬이 보이네. 19금 걸어야 되나? 예, 술이 보이네요. 예. 자, 이건 맛이 없어 보인다. 이건 뭐냐, 이거? 창업비용, 이거 뭐야, 이게? 확 낮아진 창업비용. 아니, 근데 그,
비용이 낮아지고 말고 가네. 아, 이거 너무 맛이 없어 보이죠? 이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예?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를 돈 주고 저희가 사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창업 비용이 뭐 낮아지고 뭐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냉동 족발 느낌. 예, 냉동으로다가 이제 배달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전자 돌려서 먹는 그런 느낌? 예. 뭐 별로 그거 사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 저도 아까부터 저도 아까부터 좀 배가 좀 고픈데, 아, 예, 미안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옥션 코너인데, 아, 맞다. 그렇다면 이제 멘탈님 혹시 그 가지고 싶은 물건 있으세요? 뭐 일단 오늘은 음식 코너로다가 갈 계획이긴 한데, 예. 어떻게 우리 멘탈님, 어떻게 뭐 요즘에 이제 구매 욕구를 생솟게 하는 그런 물건 있으십니까? 족발 먹고 싶다, 족발 뭐 이렇게 누가 사진 올렸고요. 뭐야 이건 냉채 족발? 냉채 족발? 아, 보쌈이 먹고 싶다고. 아, 보쌈도 좋죠. 예. 과거에 이제 제가 보쌈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돼지고기인데, 그거를, 냄비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나름 부드러웠어요. 예, 보쌈의 느낌은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보쌈. 다리를 올리고 자 보쌈 한번 봐보고요. 예. 자 이건 뭐야? 보쌈 만든 아 만드는 건안 돼요. 보쌈은 사 먹어야 돼요. 예. 물론 뭐 만드는 것도 맛있긴 해요. 족발보다는 뭐 맛있습니다. 예. 야식엔 보쌈. 야식 근데 맛이 없어 보여. 이 보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예? 뭐야 이게? 아 이게 기본 버섯, 예, 기본 버섯, 예, 기본 버섯, 예. 버섯 이건 뭐 마트에서 파는 버섯 느낌이 버섯, 예, 버섯 느낌. 넘어가고요. 이거 뭐야 이거는? 된장국하고 예. 와, 갑자기 보쌈이 땡깁니다, 형님.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 저도 보쌈이 굉장히 땡깁니다. 예. 제가 이제 한 10시 30분에 방송이 될 텐데, 그 전에 이 천권 터져가지고 같이 한번 시켜 먹읍시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몰라. 갑자기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디스가 보쌈을 먹고 싶었구나. 아, 지갑을 열면서, 그래, 디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러면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방송이 디스 방송은 끝날 때까지. 아, 이거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뭐 아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끌라고 할때 터진 적도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먹튀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아니, 먹튀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미션을 요구를 안 해가지고, 예. 방종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쌈 김치는 뭐야? 이거는 보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굉장히 승경질 나는 보쌈. 보쌈은 보쌈으로 먹어야지. 왜 김치랑 같이, 예, 따로 먹어야지. 예. 기분이 나쁩니다, 형님.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차라리 보쌈 먹고 김치를 먹어야지. 왜 보쌈하고 김치를 섞어가지고, 예. 아, 이건 보쌈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예.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것을 만든 사람을 고소하겠습니다. 예.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음식 만드는 이유가 원장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뭐그 돈이 많으니까 맨날 보쌈을 먹으니까 새롭게 먹고 싶으니까 김치 한번 웰빙으로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아니에요. 예, 따로 먹어야죠. 보쌈하고 보쌈하고 김치는, 예, 이걸 뭐 섞어서 만드는 콜라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늘 보쌈은 또 뭐야? 뒷골이. 이건 뭐야 이게? 이건 뭐야? 멀리서 보면 음식이 쓰레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잠깐만. 아니, 마늘 뭐야 이건? 김치에 이어서 이번에 마늘을 무슨 보쌈을 뭐 보쌈 마늘 뭐야 이거? 마늘 보쌈은 뭐예요 이거? 예. 아니, 왜 자꾸 그 맛있는 보쌈에 뭐 더치를 하려고 해? 그냥 따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족발을 시키든 뭐 보쌈을 먹든 그냥 보쌈 먹고 마늘을 입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처음부터 뭐 뒤지고 썰고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 메탈로그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건 뭐 아니에요. 예, 요분도 제가 고소하게 예. 자, 빨리 마늘하고 보쌈하고 섞으신 분은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건 뭐야? 아롱사태 보쌈 만드는 법. 네. 별로 이게 맛은 없어 보이는데, 아롱사태 보쌈 만드는 법인데, 봤을 때는 그냥 그 순대에 나오는 간 느낌? 네. 요거 그냥 냉동 보쌈? 별로 맛이 없어 보여요. 예. 자, 이게 뭐 만약에 이게 배달로 온다면은 배달원을 기싸대기를 예. 자, 기싸대기 맛 없어 보입니다 형님. 그러니까요. 예. 기싸대기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또 나오네요. 야, 이거는 근데 뒤에 야채가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도 뭐 보통 보쌈. 예, 그렇게 뭐 맛있어 보이는 윤기, 정말 뭐 기름에 막, 느끼할 정도로 막 벤질벤질한 그런 느낌의 보쌈은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면 뭐 보통, 예, 돈 주고는 뭐사 먹을 수 있겠다. 뭐 준수한 그 정도의 보쌈인 것 같고요. 예. 뒤에 야채 배경이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예.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견과류를 곁들인 굴보쌈? 이건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아니, 과자와, 이거 뭘, 과자랑 굴을 왜 보쌈에, 왜, 예, 고소합시다, 형님. 아니, 그러게요. 고소감이 이거는. 아니, 미친놈들이지, 이게. 아니, 보쌈에다가 굴까지는 그래도 뭐 실험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가자를 왜 보쌈에다가 뭐 돈지랄 할 데가 없나? 예, 왜 이러는 거죠? 저런 애들은 프라이팬 갖다가 두드려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프라이팬이 뭐예요, 이거는? 어? 집에 있는 뭐, 그 칼이랑 뭐 프라이팬 뭐 접시 뭐다 깨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그걸 그 사람 대가리에 탁 던지면서 다 깨부셔야 돼요. 이거 뭐 도저히 뭐 이해를 할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 맛도 있어 보이지만 지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맛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차라리 이렇게 만들 거라면 그냥 굴하고 보쌈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자를 왜 거기다 묻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시우님. 예. 요거는 참 실망스러운 음식 작품이 아닌가. 예. 보쌈은 보쌈일 때가 맛있다. 예. 가자까지 섭렵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너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니까요. 음식은 그냥 음식을 먹어야지. 왜 거기다 견과류를 묻히는 개수작을 뿌리냐는 거예요. 이건 가자업계에서 투자를 한 개수작이 아닌가. 자기 가자를 조금이나마 더 팔기 위한 엄청난 검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요런, 예. 그런 생각을 조금, 네. 자. 이거는 너무 윤기감,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틀 지난 보쌈 느낌? 예, 이건 뭐, 한우야? 뭐야, 이거? 이틀 지난 보쌈 느낌이 너무 이거는 퍽퍽해 보입니다.
이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이게 특수 포샵을 하더라도 약간 기름기 있어요. 뭐 참기름이라도 뿌리면서 참기름이라도 뿌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니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아요? 보쌈이 이제 부드러운 맛에 먹는 건데, 자, 먹으면 퍽퍽해 목매겨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나마 옆에 야채가 있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저것도 뭐 먹기가 좀 힘들어 보이군. 자, 이거 뭐 김치 같은데, 김치나 아니면 뭐 무말랭이 김치 같은데, 그러니까 김치랑 족발은 이렇게 먹어야지 제맛이죠. 아니 이걸 왜 썩냐고.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나네. 아니 뭐 보쌈은 이렇게 따로따로 먹어야지. 왜 이거를 굳이 썩어가지고. 우왕 저건 보기 좋게 봤네요 형님. 그러게 말이에요. 요 정도는 그래도 준수하잖아요. 먹고 싶고. 갑자기 이제 김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멈춰봤어요. 아까와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자, 아까 전에 그 누구야, 강사님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팬클럽이 돼 있었는데, 그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할 돈이 없어서 추천을 주고 그냥 간 걸로, 미리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는? 맛깔스러운 보쌈이라는데, 이게 그렇게 맛깔스러워 보이나? 약간 조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뭐, 그렇게 뭐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림이, 뭔가가 이게 주객점도가 된 느낌? 전 누가 보쌈 먹습니까? 또 보면, 자, 사진을 못 찍은 듯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 김치가 주가 맞아요. 주가 김치가 된 느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주객 정도가 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인데 봤을 때 김치만 보여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확대를 한 건데 화면을 줄여도 김치만, 고기는, 고기가 너무 적어 보이지 않아요? 자, 껍데기가 없는 걸로 모아 오겹살, 예상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우리 근데 세 명이 떡바지 시우님, 혹시 그세 명씨 팬입니까? 아니면 시우님 팬입니까? 자. 아, 둘다 팬이시군요. 아이,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저번에 뭐야, 그 세명씨가 그 시우 씨를 뭐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신고한다고. 뭐전 들은 얘기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세 명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이 시우를 신고하고 있다고. 아, 신고 안 했어요? 아이, 그렇군요. 뺑키였군요. 미안합니다. 가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옆방송 얘기를, 그것도 뭐 유언비어를. 아, 방통위 매니캠으로. 방송에 뛰어났다가 폴리스 겁나. 아, 그렇군요. 폴리스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그때 못 봐가지고, 그분 방송을. 와가지고 그 자제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자, 저는 이제 폴리스가 가장 웃겼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저도 이제 폴리스 같은 적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이제 폴리스가 떴을 때 정말 이제 무서웠을 때는 욕을 하고 있다가 제가 욕 방송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낮에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욕방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가려지면서 아름다운 방송을 위한 19금을 걸고 다시 방송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욕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문구가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무서웠죠. 그러고 뭐 나머지는 가장 이제 웃겼던 거는 아이유 사진을 걸어놨는데 갑자기 폴리스가 혼난 적이 있어요. 폴리스님한테. 그래서 뭐
사과를 하고 예, 안 하겠다고 했죠. 아이유 사진을. 예,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막 조롱하듯이 하면 안 되나 봐요. 예. 그런 말씀들. 아, 보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이제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봤었고요. 포인님 어서 오시고요. 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아직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2천 콘이 터지는 대로 바로 음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천하는 음식을 바로 즉석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회식을 할 계획이고요. 예. 자, 다 같이 와가지고, 예, 족발에 보쌈, 예, 피자. 예, 아, 파티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뭐, 드레스도 입고, 예, 저희들만 연말 시상식 하듯이, 예, 준비해가지고, 예,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시상식도 약간 음식이 좀 차려져가지고, 막 족발이라든가 피자 있어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막 먹방을 하면서 시상식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보쌈에 대해서는 조금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멘탈어부님도 나갔다는 가정하에. 자,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추천이 맞고요. 추천. 네,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없으시다면은 이제 제가, 자, 여기 나오네요. 족발, 연간 검색어의 족발, 치킨, 수육, 삼겹살, 피자, 라면은 뭐야? 그래, 한번 라면 봐봅시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그러나 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조차도 이제, 정부 쪽에서 1,500원, 한 봉지에 1,500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그것은 성공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라면을 많이 먹는데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뭐 고기를 못 먹을 때 이제 배때기를 부르게 해줬던 라면인데 라면이 한 봉지에 1,500원은 좀 가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왜 찍은 건지. 예, 요거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은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뭐 저기 바깥에 나가서 이제 라면 들어있는 칸을 이제 뒤지면 이제 컵라면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먹고 싶진 않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야 이거? 예,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라면은 아닌데 면발이 국물이 적어가지고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예. 갑자기 면발이 보여가지고 잠깐 제가 찾아왔었습니다. 예, 넘어가 보죠. 뭐야 이거는? 캠핑 순두부 라면 만드는 방법. 이야. 저도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라면에는 가급적이면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라면은 그냥 라면의 맛으로 먹어라. 뭐 그게 아니라 뭐 거의 뭐 만두를 넣고 떡을 넣고 달걀을 넣고 양파를 넣고 뭐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왜 순두부를 예. 자, 이거 뭐 찌개 아닙니까? 이거 막말로다가 그냥 찌개 라면이에요. 이거는 예, 라면이 아니라 그냥 찌개에다가 그냥 면발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예. 그 아시잖아요. 찌개 먹다가 나오면 거기다 살이 넣어가지고 딱 먹는 그런 느낌. 예. 뭐 그렇게 뭐 맛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 주가 라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고요. 예. 아, 어이구 지나갔네요. 바로. 이건데, 뭐 이거 라면 나트륨이 21% 줄인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예, 치즈 라면. 야, 이게 라면 하면은 이제 뭐죠? 치즈 만드는 치즈 라면을 만드는 방법인데 뭐죠? 예.
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해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요 라면의 정체는 뭐죠? 예. 아, 물론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치즈라면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좀 아쉽네요. 자, 멈춰서 돌아왔네요. 예. 아침부터 라면. 네. 요건 뭐 본인이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요 뭐지? 치즈. 야, 이거 뭐야? 자, 치즈라면 칼로리 무서우신가요? 이랬는데, 예. 이것도 그냥 네모난 거 그냥 네모난 치즈를 그냥 넣어가지고 예 약간 녹이려고 하는 수작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치즈가 녹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뭐 여러분들이 피자 CF처럼 그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예. 자, 누구나 이제 치즈를 넣으면은, 아, 이게 녹으면서 이제 맛깔나게 약간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모난 치즈 같은 경우는 녹아도 거의 뭐그 형태를, 뭐 굳이 잘라내도 잘라낸 형태를, 예, 거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냥 뭐 치즈를 좀 녹여가지고 그냥 몇 발에 발라서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예. 뭐야, 채소 간장 볶음라면? 이럴 바엔 잡채를 먹지. 예. 아니, 잠깐만, 이건 뭐, 잡채 아니? 이거 잡채? 응. 잡채 아닙니까? 잡채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지. 예. 자, 채소와 간장 볶음라면인데, 이거 잡채 아닙니까? 예. 아니, 왜 잡채를, 라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잡채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아, 좀 의문점이 드네요. 예. 잡채인데, 이거, 뭐, 잡채와 면발만 바뀐, 면발만 다른, 예, 뭐, 재료는 거의, 이건 뭐야, 이거. 야, 이거는 근데 좀 맛있어 보인다. 예. 이건 제가 이제 화면이 좀 이상해서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달걀도 들어가 있고 예 순두부 라면이구나 이것도 아 이건 뭐 말이 좀 내가 바뀌는 한입 갖다가 두말 하는 사람이 되는데 수제비니까 뭐 들어왔는데 버섯이 좀 보이고 근데 칼라가 맛있어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칼라가 이건 맛있어 보입니다 예아 칼라가 예자뭐 강력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야, 이건 정말 무난한. 아, 누구나 해먹을 수 있는, 누구나 끓여도 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아주 무난한 라면이 하나 나왔네요. 예. 자, 지금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자, 정말로 정말 평범하면서도 다 관략 끊임 없으시고요. 평범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극히 내가 끓인 라면과 비슷한 바로 그 라면이 지금 나왔는데, 예. 요거는 그냥 왜 올린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금은 해보게 되고요. 예. 요거 한국 라면 소비량 1위 차지, 예. 자,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가의 느낌. 요거 국물이 맛이 없어 보여요. 예. 달걀은 잘 찍었는데 국물이 맛이 없어 보여. 예. 국물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국물도 맛있어야지 라면이 맛있어 보여요. 예. 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자, 이건 뭐야? 오징어 짬뽕. 야,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 오징어 짬뽕 라면. 예. 자, 오, 이거는 일단 면발을 떠나서 국물이, 우리가 그냥 일반 뭐 짬뽕 끓였을 때 국물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뭐지? 그 매운 짬뽕인데, 그 마트 쪽에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 건데, 고짬뽕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 아, 먹고 싶네요.
먹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짬뽕은 국물이 정말 빨개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국물이.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약간 오징어나 문어, 약간 그런 오징어라고 봐야지. 오징어의 그 묘한 냄새가 들어간 그 짬뽕이 정말 맛있죠. 예, 바로 이 짬뽕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요 짬뽕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코너를 진행을 하면 진행할수록 배때기가 경련이 나네요. 예. 이거 뭐야? 이것도 똑같네요. 예, 세계 1위 섭취. 예. 자, 그럼 난몇개 먹었지 이건데. 잠깐, 이거 고기 아니에요? 고기? 고기 아니에요, 이거? 국물은 뭐 그렇게 맛있어 보인다는 느낌은 아닌데, 고기가 들어가 있고 약간 달걀 풀어서 약간 짜면서도 맛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런 라면, 그러니까 즐겨 먹진 않는데, 예, 건강상의 이유로. 예. 요 정도면 그래도 먹고 싶어지는 식욕을. 이거 뭐냐 이거? 자, 후라이드 치킨 라면은 또뭔 개수작이야 이거. 예. 아니 왜 자꾸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하지? 자, 뭐라고 적힌 거지 이제? 우울한 날엔 즐기는 소주 한 잔, 후라이드 치킨 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부탁할게. 이런 거 찍어서 올리지 말아줘.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김치보쌈을 거의 능가하는 텁텁하면서 맛도 없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개수작이야. 이건 개수작에 나와서 이거는 이거 먹으면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건 아니야. 예. 그 라면에 넣어봤자 안 부드러워져요. 더 텁텁해져. 예. 라면 맛도 배리고 몸에도 안 좋고 치킨도 맛없고 다 맛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 요건 아니에요. 예. 자, 이거 뭐야? 냉라면. 이거는 저도 연구한 적이 있는 겁니다. 냉라면. 제가 이제 뜨거운 걸잘못 먹다 보니까 차갑게 한번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라면은 아니었고, 저는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냉면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국물을 이제 우려내서 차가운 물에다가 섞어서 이제 면발을 넣는 그냥 평범한 라면인데 차갑게 만든, 물론 짜더라고요. 예, 짭니다. 왜냐면 스프가 잘안 섞여가지고.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냉라면이 아니라 그냥 냉면을. 예. 그러니까 냉면 다 먹고 나서 그냥 사리를 넣은 그런 느낌. 예. 냉라면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냉면인데. 예. 자, 김 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2천 원 주고 가이 사람아. 아니 사장이라며 2천 원 주고 가. 자, 나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라면 먹을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이거 짬뽕 느낌인데요. 이건 짬뽕의 느낌인데, 제가 이거랑 비슷한 짬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면발은 틀리겠죠. 예, 면발은 틀리겠는데, 요런 거 약간 이는 것도 비슷하고, 예, 짬뽕에다가 그 면발만 이제 라면을 넣은 듯한, 잘 만들었네요. 요거는 별네개 주겠습니다. 별네개 정도. 예, 기꺼이. 저도 국물도 뭐 나름 요 정도면 무난한 거예요. 예, 라면 면발을 쓰면서. 예. 근데 이제 짬뽕도 그 라면 면발을 넣어도 맛있는데, 어떤 면발을 넣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진라면 같은 면발이나 안성탄면 같은 면발은 좀안 좋을 수 있겠죠. 수능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야, 이 그냥 라면은 진짜
그냥 라면을 진짜 그냥 라면 봉지채로 예, 푸라면 신라면 예 찍어서 올려고 이건 뭐냐? 저 라면 맛있게 끓이는 7가지 방법. 네. 이거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배워볼까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예. 라면에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또 있는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고요. 버프가 걸리네요. 예. 잠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아는 척 하는 냄새가, 매우 풍기네요. 예. 자, 물에 라면과 스프를 넣어서 3분 내로 끓여주기만 하면 뚝딱 완성되는 라면, 유독 맛없게 끓이는 사람들이 있다. 난가 그게 이들을 위한 라면 맛있게 끓인 7가지 꿀팁을 소개한 하니 챙겨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요게 만약에 정말 맛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으면은 제가 오늘 방종을 하고 요 식으로다가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 물론 2천 컷 터지면 안 끓여 먹고. 예. 자. 아, 저는 포기하면 안 되죠. 시청자들은 포기를 해도 저는 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자, 라면 물을 550, 약 3컵이 적당하다. 라면의 기본은 바로 물의 양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야, 이거? 다시 줄이고. 자, 보통 라면 한 봉지당 550cc의 물이 적당하다. 이는 약 3컵에 해당되는 양이 아니 근데 아니 무슨 라면을 우리가 컵에다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맛있게 한번 끓여봐야지 이러면서 물을 넣고서 붓고 요거는 조금 네 아무튼 뭐 아무튼 네 맛있어 보이면은 한번 그림은 뭐 나름 본인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잘 구했어요 예. 자, 물을 끓일 때 식초를 넣어준다. 아, 식초를 넣으면 맛있습니까? 라면이? 예, 식초가 있기는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물을 끓일 때 식초를 넣고 라면을 끓이면 면발이 뭐야 이거? 어덩텅 불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또 면발이 아니 근데 요즘에 라면 판매율이요 요즘에 라면 판매율이 순위가 오동통한 면발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대요 겨울이 오면서 예자 떡수아따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히 가예자 이러니까 닉네임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며칠 사이에 인사를 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자,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발이 뭐 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부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는 면발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것이 좋다. 반면 텅텅 불어난 면발을 좋아한다면 라면을 먼저 넣고 끓여주면 된다. 이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과연 이 얘기, 이건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요거는 면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국물 색깔도 이제 적당하게 붉은빛이 보이고요, 불의 세기는 최대로 한다. 라면을 끓일 때 불의 세기는 최대로 해서 끓여주는 것이 좋다. 빠른 시간 내에 라면을 끓여야 맛있는 면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밑에는, 환상이야. 너무 환상적인 라면이에요. 밑에는 군침 군침 이거 먹어야 되는 라면. 예, 이게 진정 라면입니까? 예, 새우하고 뭐가 들어간 거지? 이제 새우랑
문어인가 오징어 요 정도 뭐 대충 제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본다면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만 넣고 국물도 이제 좀 붉은빛 그쵸? 짬뽕 느낌이 나는 라면일 경우에는 붉으면 붉을수록 왠지 더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유의 오징어나 문어에서 나오는 그 약간 비린내가 오히려 그 맛을 맛있게 해주죠. 예? 정말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진만 그럴싸한 걸 올리고 만드는 건지. 자, 꺼불꺼불한 라면을 저한다면 물을 끓일 때 젓가락질을 면을 들었다. 아, 요건 제가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라면을 만들 때 면발을 이렇게 들었다가 뺐다가 들었다 뺐다가 요건 뭐 실제로 해봤는데 맛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라면을 설 익었다 싶으면 뚜껑을 닫고 약 1분간 뜸을 들여주고 꺼불꺼불한 면발을 즐길 수 있다. 예. 자, 요것도 뭐 국물은 잘 맞는 것 같고. 예. 라면의 완성 궁합 쌈. 아, 이거 뭔 얘기죠? 이거 요거부터 약간 수작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쌈장과 설탕을 라면에 넣어라. 예. 요거 뭔 얘기인가요? 예. 라면에 쌈장을 넣고 같이 끓이면 라면이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국물 맛을 배로 높일 수 있다. 또 설탕을 넣고 끓여주면 얼큰함이 살아있으면서 감칠맛이 나면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요건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을 끓인 다음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요쪽엔 쌈장을 넣고, 요쪽엔 이제 설탕을 좀 넣고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쌈장 얘기는 들어봤는데 설탕 얘기는 안 들어봐가지고 조금 미심쩍은데. 자, 뭐, 그렇다 치고요. 계란은 원을 그리는 듯이 넣는다. 이 원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듯이. 자, 냄비가 가장자리에서부터 원을 그리듯이 계란을 넣고 끓여준다. 냄비 가장자리에 넣고 익혀야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계란을 먹을 수 있다. 예. 자, 이게 왠지 초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이거 초딩한테 놀아나는 느낌. 물론 뭐, 정말 뭐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복사 붙여넣기. 예. 가능하긴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7가지 꿀팁, 더 맛있는 라면을 먹어보아요. 이게 7팁이요. 일단은 여론이 어떤가, 댓글이 있거든요. 예, 요 말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져요. 금꿀이네요. 대파나 다치마를 넣고 끓여도 맛난다는, 자, 자기 PR을. 예, 은근슬쩍 띄워주면서 자기 PR을, 은근슬쩍 띄워주면서 자기 PR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라면을 쌈싸 먹으면 국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자, 대파나 다진 마늘을 넣고 끓여도 맛나고, 키야. 치즈도 짱임.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라면을 쌈싸 먹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분은 쌈싸 먹으면 국물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저는 실제로 라면을 이제 국물을 넣어서 먹은 건 아니고, 면발이랑 김하고 싸서 먹은 적도 있고, 면발이랑 이제 쌍추라든가 깻잎을 이제 싸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그냥 먹는 게. 아, 뭐, 약간 짭니다. 예, 김은 좀 짜고, 풀에다가 이제 싸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끓인 물에 마늘이랑 스프를 한 번씩, 끓여주고 라면에 넣어서 끓여요. 짱짱 마늘. 뭐 이게? 끓은 물에 마늘이랑 스프를 한 번에 확 넣어서, 마늘이랑 넣어가지고, 마늘도 그 냄새가 어렸을 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뭐 구우면은 정말 뭐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마늘 뭐 생으로 먹어도 좀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봐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PR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아, 정말 맛있네요. 아, 해봤는데 정말 맛있는걸요? 뭐 약간 이런 어색한 멘트를 날리면서 오글거리는 멘트가 달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자기들 비법만 적고 아니 자기들이 그냥 써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냥 블로그에다 쓰면 되는 걸왜 남이 해놓은 거에다가 덧붙이기를 해. 아니 자기들이 그냥 쓰면 되잖아 자기 블로그에다가 예. 뭐 아무튼간에 그렇다 치고 이분의 글에 예, 끓인물에 마늘이랑 스프를 넣고의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마늘 넣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요분처럼 요분 그 밑에 마늘 넣고 스프 넣고 끓인 거 밑에 단 요분처럼 그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그쓴 글에다가 그것의 취지에 맞는 그렇게 해봤는데 좋았다. 뭐, 요런 식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려있어요. 많이 달려야 되는데. 지금 봐보면은 자기들 할 얘기만, 자기들 비법만 자꾸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글을 읽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뭐 반박하듯이 이게 더 맛있어요.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쓴건 아니겠지만. 자기 블로그에다 써주기를. 그런 글은. 이름, 이것도 좋네. 유용한 정보네요. 저도 만나면 도전해봐요. 요런 거야. 요런 식의 댓글이 정말 오리지널 FM이에요. 예. 글을 읽고서 조금 공감하겠다. 아, 요거 한번 해보겠다. 요런 글에 집중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글에 집중을 한게 아니라 자기의 비법을 그냥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 예. 자기 그냥 뭐 나는 이렇게 끓이는데 요것도 맛있어요. 예. 요런 라면이 맛있어요. 약간은 덧붙여서, 예. 자, 그런 느낌이고요. 예. 아, 1시간 30분이 됐네요. 예. 아, 시간이 어떻게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아 계셨기 때문에 또 저도, 계속 코너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엔딩곡을 틀어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9시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용기 잃지 않고 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 멘트가 끝나면은, 고모디어가 떠야 되는데. 예, 오디오가 안 뜨고 있네요. 예. 자. 예, 에러 났나? 또, 고모디어가? 자, 오디오가 떠야 되는데. 다시 눌러봤고요. 예. 저뭐안 나온다면 예, 아니 제가 틀었는데 안 나온다면 뭐예 어쩔 수 없이 제가 예. 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고모디오가 나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내일 9시에 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까마요. 예.